젊으셨을 때 많이 들으셨죠? 네. 솔직히 지금도 하라면 해. 아니, 그 아니 네. 기운으로 봤을 때. 아. 왜냐면요 할머니가 너무 앞서 계신 것도 얘기 많이 네. 들으셨죠. 조상 가물이 되게 많아요. 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잘.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딜 가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상대를 하면 솔직히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아. 많아. 가짜지도 네. 않은 사람들이 많아. 왜 되도 안 되는 말 하는 것 같거든. 엄마 네. 입장에서 딱 보면 네. 왜냐하면 어른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랑 솔직히 트러블도 좀 많으실 거예요. 왜? 아닌 것 같은 거에 그 사람 맞장구를 못 쳐주세요. 우리 엄마 자체가.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으실 거고 구설도 많이 끼어서 이렇게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사는 게 고달팠어. 나는 아닌데 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얘기들이 오해를 사가지고 굉장히 일이 커지거나 시끄러워지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 그리고 금전이 안 따라붙은 분도 사실 아니야. 보면은. 근데 고인물이 많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 할머니께서 딱 버티고 도와는 주세요. 우리 엄마가 뭔가를 시작을 하면 시작을 잘하게 끌으면 도와주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는 주시는데 항상 이런 분들 이제 보면 끝이 흐렸어. 아니면 사람들한테 당하거나 내가 좀 마음을 열어서 믿는 사람한테 오히려 당하거나 그래서 엄마가 한편으로는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 아니 점집 가면 그렇게 할머니가 계신다고 하고 무당팔자라고 하고 해서 잘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잘 되게 해줘야지 왜 끝이 항상 이렇게 흐릴까 속상한 것도 있고 왜 사람들한테 나를 이렇게 당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분들의 기운은 있어서 그렇게 살고는 있었지만 모셔지거나 뭔가 빌거나 그러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그 영역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닿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게 사셨다 이렇게 나오고 누구 믿고 사실 분도 못 되고 앞으로도 누구 믿고 살 분도 아니시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연짜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거들랑 그냥 만나시는 분 내 배우자 자리로 앉히실 분은 없다. 오히려 그 배우자 자리가 할머니야.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누가 막 좋다가도 딱 앉히려고 하면 갑자기 내 마음에서 확 밀어내는 거 할머니. 그래서 그냥 우리 어머니가 무당을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그런 거 없어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것 뿐이지 실상 무당집에 가면 무당을 해도 돼요라고 하는 말들을 좀 많이 들으세요. 거의 반반이에요. 예. 그리고 그 기운 자체가 약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안 해도 된다. 그냥 요대로 살아도 된다가 거의 반반 정도. 근데 나도 받으라는 말은 안 하고 싶어. 사실. 근데 그거를 겪고 살기에 조금 피곤해서 그렇지 최대한 안 하는 게 맞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내가 안 했을 때 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저도 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간다고 해서 아기가 아팠어요 실제로. 그리고 정말 많이 아파가지고 무당을 댔는데 결국에는 뭐 저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했겠죠. 근데 우리 엄마는 또 그게 아니었어. 아이가 조금은 튀고 예민하고 까칠하고 하는 친구는 맞는데 그래도 잘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애기가 되게 예민해. 아시죠? 그리고 엄마랑 붙어있으면 으르렁대. 정말 안 맞아. 근데 또 애증관계야. 서로가. 왜? 딸도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도 이랬다가도 딸 없으면 막 불안해서 막 미쳐. 그래서 우리 애기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까지 얘가 무당팔자네라고 까진 아니야. 너무 다행히. 기질은 무당 기질을 갖고 있어서 예민한 건 사실인데 이 아이한테 신명이 그렇게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다행히. 그리고 우리 어머님한테 느껴지는 신명도 조상 할머니 신이지 뭔가 이렇게 천신에서 막 장군님이 오셨거나 막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느껴지진 않아.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우리 아이가 지금 조금 마음의 방향을 얻었어요. 말 대화해 보셨어? 많이는 못하고 조금은 엄마를 좀 등하시하거나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좀 많이 보이실 거야. 그러니까 귀찮아하고 막. 근데 그게 지금 걱정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도 사춘기라서 그게 있기는 한데요. 사주상에도 약간 있어. 아까 엄마랑 애증관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분이서는 너무 붙어 계시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붙어 있을 시간이 안 맞아. 서로 시간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한 번 붙으면 막 탁 불고 스파크 튀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이는 조금 먼발치에서 챙기되 아이를 아예 가까이 두고 옆에서는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뭐 지금 엄마가 보기에 좀 이렇게 튕겨서 나간다라고 해서 얘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나쁜 길로 빠지면 어떡할까 하겠지만, 그런 것 여기는 소심해, 애기가. 엄마한테만 그래. 엄청 소심해요. 속이 엄청 어려. 그래서 사실상 엄마한테만 세게 얘기하지, 밖에서는 또 그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애기를 보면 되게 엄마,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소중해. 엄마가 애기를 그게 보는 거야? 맞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감당이 잘 안 되는데 소중해.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그렇게 보이고 아이도 나쁘게 보이진 않거든요. 어쨌든 점사는 지금 계속 보고 있어. 근데 엄마가 제일 궁금한 게 뭐야? 금전으로 좀 궁금해요. 금전으로? 금전은요, 지금 엄마가 한 2년, 3년간 뭔가가 어설프게 지금 들어오는 것도 덜한 것 같고 나가는 것도 좀 많은 것 같고 애매하게 지금 금전이 갑자기 답답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 엄마의 운에 금전은 마르지 않으셔. 희한하게 없다가도 들어오고 없다가도 들어와. 대신에 모이진 않아요. 근데 47, 48, 49 시기에 이상하게 들어왔던 것도 안 들어오는 것 같거든. 희한하게. 말랐어요, 완전. 사방팔방이 다 바뀌었어. 여기서도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도 안 나오고 한데 그게 지금 엄마가 뭐가 잘못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삼재가 들어오면서 그게 조금 더 금전이 막힌 것 같고 내년에 이 시기를 지나면 내년 엄마 생일달.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생일달이 지나야 삼재가 끝나는 거예요, 엄마는. 원래. 근데 우리 엄마는 9세의 삼재가 내년 시기에 딱 끝날 거야. 그 시기까지만 잘 버텨주시면 괜찮고. 엄마 지금 무슨 일 하셔요? 장사해? 네. 근데 왜 자꾸 남자들이 보이지? 빠예요. 빠구나. 거기에서 남자들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막혔다. 그건 즉 손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힌 건 손님이 막혔다는 소리야. 내가 이따가 갈 때 비방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거를 한 3일 정도 해보시고요. 한번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는데 한번 났었던 적 있어요? 시끄러운 소리 어떤 가게 그런... 내에서 뭔가 싸운다든가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든가 그런 일은 종종 있죠. 있었어? 진상들 오면은. 근데 한 3월 달쯤 있었어요 혹시? 지금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시기 지나고 나서 더 심해졌어. 더 심해졌다고요? 맞아요. 막힌 게. 그때 자꾸 3월 달이라고 하면서 뭐가 시끄러운 소리가 한번 나면서 막혔대요. 그게 금전적인. 금전 문제로. 그렇게? 근데 그거를 내가 어쨌든 비방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하시고 나서 3일 동안 연장해보시고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엄마 생일달이 지나가야 조금 금전운이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이동을 한다든가 이거를 가게를 접는다든가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맞고 일시적인 막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다 겹친 거야. 그때 그런 문제도 있었고 9수도 있었고 3대도 있었고 이게 올해 한 번 온팡 와가지고 진짜 엄마니까 버틴 거지. 안 그랬으면 다른 분이었으면 벌써 팔고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접었어. 꾸역꾸역 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개인 회생 그거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돌려막고 해서 안 되다가 맞아. 지금 회생 절차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접을 일은 없잖아. 예, 예. 계속 하면서 이제 회생하는데 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채권자가 있거든요. 어. 그 3월 달에 시끄러웠다는 그 사람이 지금 문제예요. 빌렸어? 예, 빌린 게 아니라 처음에 투자금 목적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그게 차용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건데 이제 얼마? 현재 남은 게 4,100 남았어. 4,100? 근데 그게 처리를 하면 어떻게든 처리가 될 것 같거든요. 합의를 본다든가. 합의가 아니라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런 식으로 그걸로 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엄청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그쵸. 어제 하루 처음에 딱 얘기했는데 어제만 해도 3번 찾아왔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 벌면서 차차 갚을 테니 있으면 내가 회생까지 했겠냐라고 하고 버티고 그건 어쩔 수 없다. 차라리 은행권이나 뭐 이런 건이면 진짜 법으로 딱 해갖고 다 묶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빌리는 게 참 그게 솔직히 뭐 빌린 것도 아니었지. 완전 보지도 못한 돈인데 따지고 보면 아 엄마가? 네. 아 투자? 그러니까는 한 명을 이제 가게에 투입을 시켜서 손님을 좀 많이 데리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5,500을 넣었어요. 그 사람한테? 저한테. 아, 어. 그래서? 그랬는데 손님도 안 데리고 일도 안 하고 이상한 투자 계약서를 써가지고 와서 뭐 나는 일 하고 싶을 때만 한다. 무조건 이익의 반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계약서를 당했네. 써가지고 와서 제가 사인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차용증을 된 거죠. 근데 나는 공수는 그렇게 나와요. 뭐 내가 뭐 그런 쪽에 잘 모르니까 얘기를 들어도 지금 체감은 안 나는데 뭔가 판결이 나고 거기가 해결이 되면 엄마한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맨날 찾아와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면 이제 엄마도 그걸 법적 대응을 해야지. 가게로 와가지고 협박하고 원래 하니까 이제 불법 추심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공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불법 추심을 하면 안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앞으로 한 달 후라든지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저는 이제 약간 고름 당하니까 맞아 맞아 그런 거죠. 뭐.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건. 예를 들면 그 한 달 후에도 그 사람이 과연 얌전할까? 그러니까 돈 조금씩 엄마가 어쨌든 주면서 조용히 시킬 수밖에 없. 는 거야. 결국에 돈이야 그 사람이. 그렇죠. 네. 근데 뭐 그 문제 가지고 엄마 가게가 어떻게 된다든가 엄마를 전체 운을 봤을 때 나쁘게 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괜찮아.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돈 문제는 어느 정도 내년쯤 되면 다 풀릴 거야. 그리고 그거 어쨌든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기운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자체가 엄마네 가게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퇴근할 때 하게 퇴근하기 전에 하시고 그 다음날 출근할 때 버리시고 이렇게 한 3일 연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가게의 답답한 기운은 풀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자꾸 마음속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빌어. 그러면 제가 아까 딱 앉자마자 느꼈던 그 할머니가 성격이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가끔씩 무서운 거야. 딱 냉정하고 딱 이렇게. 왜? 그 할머니 성향이 그러셔. 근데 그 할머니가 내 새끼 그렇게 당하는 꼴 못 본대. 딱 버티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상에서 도우면 무섭다고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엄마가 누군지는 모르시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계속 비세요. 할머니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내가 앉자마자 이렇게 딱 눈이 이렇게 딱 마주치면서 보였다니까 순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도 자꾸 웃으세요. 그래야 돼. 그래야지만 엄마도 그냥 괜한 시비에서 구설 수도 없으실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다른 거는 거의 뭐 매번 뭐 조상 얘기 뭐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혹시 뭐 2년짜나 뭐 이런 사람 아까 말했잖아. 2년짜가 있더라도 그냥 근데 그러니까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있어요. 계속 있으셔. 근데 결국은 있어도 엄마가
거의 내치는 격이야. 네. 귀찮아서. 네. 근데 좀 저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정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거지? 안 그것도 저, 아니야? 아, 그거는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네, 내가 뭔가 만났을 때 네, 서로 좋은 분을 네, 근데 그것도 단기간이야. 그냥 그거를 좀 편하고 계속, 그냥 좀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좀 만날 수 있는 그걸 생각을 하시려면 한 6년은 더 있으셔야 돼. 그런 2년짜가 오시려면 네. 올해 가을쯤에 좀 얘기가 있던데 다른 데서? 네. 그럼 있으면 그분 말이 맞는 거고 나는 있어도 금방 이렇게 헤어질 것 같아. 조금 길게 오래 그래도 뭐 결혼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내 연인이야 하면서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은 한 5, 6년? 6년 정도 있으셔야지만 정말 나타나실 거고 그 전에는 왔다 갔다 하실 거야. 남자분들이. 가게 있으면 어린애들이 엄청 붙어요. 너무 짜증나 죽겠는데. 좋은 거예요.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씩 나는 애들이 붙어요. 어떻게 해. 그게 근데 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희한하게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어른들이 계신 분들이 그게 성향이 많아요. 왜냐면 챙겨주고 편안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말을 해도 괜히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 엄마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나쁜 건 아니니까. 붙어도 뭐 내가 좋다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데 어떡해. 엄마가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근데 그걸로 막 시끄럽게 뭐 관제소까지 가고 이런 거는 딱히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게 문제지. 좋아해서 스토커 좀 따라다니고 막 나 괴롭히고 해서 관제소까지 가면 문제가 되겠는데 그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네. 또 궁금하신가? 그러니까 엄마는 점을 보러 가도 전반적인 게 곡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패턴은 똑같이 들으실 거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차라리 그걸 물어보는 게 빠르셔. 일단 아까 물어본 거 현재는 이제 금전적인 게 제일 맞아요. 막혀 있어서 근데 내년에 곡에 조금은 풀린다고 하니까 조금만 버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알려드릴게요.